집에서 반려견 키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반려견과 함께 달리는 캐니크로스 대회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열렸습니다. 정현숙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번개처럼 치고 나가는 반려견들. 밖으로 나오자 신이 났습니다. 굵은 빗줄기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인과 반려견이 발맞춰 달립니다. 자신만만했던 표정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굳어져갑니다. 아, 힘들어. 멈춰선 강아지를 끌어안고 달리는 참가자는 물론 덩치 큰 개에 힘에 이끌리듯 달리는 참가자도 있습니다. 내가 더 잘 뛰는 것 같아요. 3.4km의 코스를 전력 질주하면 그야말로 녹초가 됩니다. 내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래, 앉아, 앉아. 유럽에서는 인기 스포츠로 자리매김한 캐니크로스는 개를 뜻하는 K9과 가로지르다는 의미의 크로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경기 전 스트레칭은 물론 반려견의 건강 상태 점검은 필수.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반려견의 건강을 위해 참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점 후에 연습했어요. 어떠세요? 해보니까. 평소에 자주 뛰어야겠다고 생각해요. 반려견 인구 천만 시대. 반려견과 함께하는 다양한 레저 스포츠가 점차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현숙입니다.